렌즈 교회에 오면서 집사람이 차 안에서 저한테 물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고. 그래서 가르쳐줬어요. 뭐라고? 소울 전도자와 이 전도자의 외침. 내가 물었어요. 소울 전도자가 누굴까?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누굴까요? 솔로몬? 네? 솔로몬. 솔로몬. 네. 아, 솔로몬은 주전 991년경에 태어나서 970년경 주전 약관 20세 20대의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다윗의 아들 그래서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입니다. 보통 20대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리다가 주전 931년 61세 나보다 10살 먼저 시작을 했던 사람이죠. 솔로몬 왕이 성경 세 권을 썼죠. 뭐죠? 나란히 세 개가 다 붙어있죠. 제일 먼저 쓴 것이 Song of Songs, 사랑의 노래. 노래하자예요. 아가서. 아마도 젊었을 때 사랑에 푹 빠졌을 때에 쓴 책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잠언을 썼죠. 잠언, 격언입니다. 금과 옥조와 같은 지혜와 솔로몬이 인생을 쭉 살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펴본 금과 옥조와 같은 금은 격언이 잠언이죠.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아주 노년에 내 나이보다 좀 젊지만 노년에 쓴 책이 전도서예요. 자기를 전도자라고 불렀어요. 그죠? 전도자가 가로대, 가로대를 말하되 외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일전도사가 한 외침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이 전도자는 누굴까요? 네? 목사님. 아, 나일까? 아니면 저분일까? 저분을 좀 시키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제가 이 전도사 하나의 외침으로 원래 두 개를 하는 것인데 하나의 외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소일전도사 전도자는요 뭐라고 말했냐면 1장 2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2절 같이 시작.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결국은 첫 번째 외침은 뭡니까? 헛되다. 아, 슬퍼요.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헛되다. 제가 사실 먼저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제가 73년을 살아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지나고 보니까 목사님 목회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 신장 사람한테 난리를 쳤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어때다 허무지 킬케블의 말대로 사람은 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 누구도 거슬릴 수 없는 게 시간이에요. 예, 굉장한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얘기해봐요. 여러분 콧방귀는 깨서 지금 뭔가 내보려고 난리를 치고 뭐 공부를 하고 뭐 성공을 하고 뭔가 이러고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사람한테 아니 그래 밥에 재를 뿌리고 있는 수준에 헛되다고 얘기해서 의욕을 끊으자고
그래서 제가 홀로 전도사의 위치를 가지고 왔어요. 아, 이 사람은 힘을 막 다 해본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역사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듯이 그런 지혜를 얻은 사람이에요. 왕 권위를 가지고 40년을 집권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지혜의 왕인데 그가 지혜의 왕으로서 마지막 그 지혜가 나에게 어떤 기쁨과 만족을 주느냐? 결론은 안 된다. 지혜가 많으니까 번민이 많다, 고민이 많다 그랬어요. 공부를 막 많이 하면 번뇌가 많다. 그러니까 지혜도 답이 아니에요. 아, 저는요, 그 다음에 사업을 굉장히 했습니다. 건축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전도 7년에 걸쳐서 접고 13년에 걸쳐서 왕궁도 접고 뭐 저원도 짓고 연못도 파고 막 하고 싶은 걸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굉장히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거 해본 걸 나중에 뭐 남은 게 있냐? 없더라요. 없더라요. 네. 그래서 그리고 한 번만 했어도 좋겠는데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거기까지 모든 것이 예외 없이 몸값다 그러냐 은금 폐물 뭐 노비하며 뭐 없는 것 없이 음악하는 사람들 뭐 그 다음에 부인도 700명이라도 없어. 우리가 현대인들이 갖고 싶은 거, 현대인들이 하고 싶은 거, 현대인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나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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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난 무슨 말이야? 꽝이다. 꽝이다. 모든 것이 베니티 헛되다고 했어. 여러분 슬프지? 인생이 참 슬퍼요. 후에 제가 지나고 보니까 이 솔로몬의 말 나는 아직도 해보지도 못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저렇게 다 해본 사람이 한테다 그러니 솔로몬의 이 말에 선택된다면 살아갈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 어차피 죽음의 일을 병에 걸렸어. 어차피 이제 죽으러 가는 거야. 그러니 빨리 죽는 게 좋잖아. 해봐야 고생인데 뭐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바람을 잡는 거다. 바람이 잡힌지냐? 잡힌지냐? 지금 막 잡으려고 난리잖아. 여러분 애기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 거? 야! 야! 막 잡혀. 두부자, 물자, 물자. 안 잡혀.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살아봐야 고생이고, 이룰 수도 없고, 이루어봐야 소용없다는 이 솔로몬의 말을 우리가 정말 깨닫는다면, 오래 살고 싶은 생각, 열심히 살고 싶은 생각, 두 번째 예측 좀 들어볼까요? 이 전도서는 12장 동안에 딱 두 가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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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다 해봤는데 내가 지나고 보니까 바람을 잡는 것 같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마지막 12장에 가서 헛되지 않은 것 딱 하나가 있다. 두 번째 예측. 헛되지 않은 것 딱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했어. 창조자를 기억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나의 창조자. 나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한 계명 그 명령을 지키자. 이게 나의 삶이다. 왜?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때문이다. 심판하기 때문이다.
아니 믿어요? 안 믿어요? 아니 살아계시면 믿어요? 참 여자 믿습니까? 기억하는 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가려고 평생을 노력해요. 네, 그게 뭘까? 성경에 짧게 말하면 십계명이죠. 계명은 뭐예요? 계명은 하나님이 두 하는 것은 두 해야 되고 두 낙 하면 두 낙 해야 되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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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십계명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십계명을 더 구체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십계명을 몇 개로 더 나누냐 그러면 613개로 나눴습니다. 기율법이에요. 네.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을 전부 다 아주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열무를 해서 랍비들이 613개를 조합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거기에 매여 있어요. 왜? 그게 잠들자 하나님이 하라 하지만 하는 것이다. 하라는 거 248여들까지 하지 말라는 거 더 하지 말라는 거 365개 쉽지 않아요. 365 365이니까 하지 말라가 365 하라가 248 합치면 613개 거기에 매여 있다. 여러분, 솔로몬의 두 번째 외침이에요. 솔로몬의 전도자인 두 번째 외침은 바로 하나님 믿어라. 그리고 성경 말씀에 하라는 대로 하지 말라는 대로 그대로 어떻게 해야 하나. 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됐어요 이제? 솔로몬의 전도 두 번째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안 믿을 때보다 좋아요 나빠요? 힘든 거 말해요. 왜?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지 말래. 응?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래. 이기고 싶은 건 왜 왼수를 어떻게 사랑하냐? 기회도 지었잖아. 하여튼 성경에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지 말래. 내가 하고 싶은 건 하지 말라고 그러고 안 하고 싶으면 다 해. 교회 오고 싶어. 장차가 좀 더 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주인을 지켜라. 뭐를 바쳐라. 뭐를 설교를 해라. 나 그런 거 한 번 못 돌아오는 게 있어. 없어. 자, 두 번째 이 설론은 설전도사의 두 번째 외침이 끝나야지 전도가. 여기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너무 힘들어. 왜? 계명을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지옥간 되는 거야. 에?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켜야지 구원받는 건데 613가지를 나눠서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나는 죄인이야. 죄 삭은 사망이야. 지옥간 심판이 있다는 거야. 걱정해요. 이 막 솔로몬이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좋아! 몰라. 한 가지 기억해라.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네가 행한 모든 것들을 재판할 거라. 마지막 격살할 거다. 아유, 이거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안 믿고 그냥 죄에다가 죽는 게 낫지. 일단 한번 믿으면 돌이킬 수 없어. 네. 늦기 전에 돌이켜요. 네. 하고 싶은 거 한번 선배들을 보세요. 하라 하지 말라가 넘겨. 유대인들은 꼼짝없이 율법에 삼각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제가 이 전도서를 막 많이 읽었어요. 하나하나 막 그냥 이것저것 찾아가면서 영어도 찾아가고 원어도 찾아가고 그래서 해보니까 이야 난 처음에는 그냥 이 시장 1절 말씀 2절 말씀 그리고 13절 말씀으로 설교를 끝내려고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귀찮아. 젊었을 때에 청년이 낳고 나오 두 번째는 너의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곤고한 날이 뭐야? 늙어서 죽는 날이지 그러니까 아유 비참해. 내 모습도 비슷해지 뭐 집을 지키는 자가 떨 것이냐 이 소리거든. 떨려야 돼.
높은 곳도 무서워 메이트보다 진행될 것이고 창문들도 어두워질 것이며 마지막에 비참하리라. 네? 관속에 들어가서 나중에 쌍수를 붙어서 다 흙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니까 한 번이면 깨지고 머리통 깨지고 가슴을 깨지고 은주인 풀리고 만약 내가 당장 흙으로 흙이 돼가지고 없어버리고 내 영혼을 팔 앞에 가서 팔 앞에 가서 뭐 잠깐 칭찬받나? 심판받는 내가 심판받나? 나 자신 없어요. 심판해서 승리 쓸 수 있는 하나님이 이야 누구니 그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다 잘했다 상 받아라 그럴 것 같지가 않아. 아무리 전도사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마지막을 하다 보니까 한 번만에 말을 듣고 마지막에 하나님이여 참 하나님 믿고 참 주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러나 내가 이것저것 다 해라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아이고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두려워 공유로우신다면 계명을 만들어 놓고 지켜 안 지키면 죽어 지키지마 하지마 하면 죽어. 어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 심판이 두려워. 아, 옛날 사람 하나님 너무 두려워 하나님 심판이 하나님 너무 무서워 네? 지옥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나를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막 뒷산에 막 바위에 올라가서 막 눈이 쌓이는데 막 그 속에 막 내 몸이 막 젖도록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고 회개를 하고 난리를 쳤는데 그때는 좀 괜찮은데 며칠 전에 그냥 돌아왔더라고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창조하신 줄로 믿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은 지켜야 될 줄로 믿죠? 다 지켰어요? 네? 몇 개 남았어요? 몇 개 남았어요? 지켰어요? 한 가지만 못 지켜도 죄인이에요. 뒤에서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가지를 태어날 때부터 막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도 바울을 율법이 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지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드느냐 빨리 빨리 끝내 역당 마지막 이 전도자의 외침을 들어봤어. 혹시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자 원합니까?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심판받는 줄로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죽음도 두렵습니까? 심판도 두렵습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 두렵습니까?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까? 네, 그런 사람한테 마지막 하나의 외침이에요. 이전도사님 한 절만 소개해 주세요. 하나 외침 이 전도자의 외침 하나 제가요? 네 크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독생자를 주셨어. 누구든지 이제 행함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킴이 아니에요. 우리 이미 다 범죄자들이에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행함이 아니라 믿으면 심판에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뭘 얻으리냐? 영생을 have eternal life. 여러분, 아, 이 전도자가 정말 크게 복음을 전했어. 저는 요한복음 5장 24절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우린 죄인들었어.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사랑하셨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죄의 심판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용서를 베푸십니다. 누구든지 저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믿으면 뭐 사람들은 막 그래 야, 쉽게 죄를 짓다가도 믿으면 지나가냐 그런 비난 하나님한테 난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예 맞아요 믿기만 합니다.
병드는 게 아파요? 아니에요. 그 주님 앞에 가는 과정. 왜서? 헛되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잖아요. 예, 하나님의 인생은 헛돼요. 해우에 계시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 해우에 계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고자 주민연을 기도로 외우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사는 분들에게는 죽음, 늙음, 아픔, 사고, 무언죄가 다 과정이야. 분명히가 나는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 없이 주님 앞에 갈 수 없잖아. 아픈 거, 죽는 거, 들을 거 없어요. 저는 한 40세 정도 사수를 하는데 지금 40에 거의 갓결을 준 사람이에요. 좀 더 살지 몰라. 네. 근데 그렇게 오래 살 수만 없어요. 솔 전도사의 두 마디를 기억하세요. 진짜 헤아려의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때니 모든 것이 헛되다. 네, 슬프지만 인정하세요. 헛되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배우의 하나님 창조자를 나는 창조자가 있다. 내 엄마 아버지가 나의 창조자가 아니야. 그럼 하나님의 신부는 분들이야. 창조자가 목적이 있어서 땅을 세워버리셨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명을 지켜 살아야 되지만 인간이 약하고 육신이 약해서 나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인정한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